이슈뉴스 봉준호 신작 기생충 러닝타임 131분 마이너스 15세 이상 관람가 공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 칠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는 김현록 기자,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최근 영화 기생충 감독 봉 준호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분류했다. 이들은 기생충에 대해 주인공 가족의 장남이 교외선생 면접을 보러 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해당 연령층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등급 심의 과정에서 러닝타임도 함께 공개됐다. 영등이가 밝힌 기생충의 상영 시간은 131분 39초. 봉준호 감독에겐 살인의 추억. 2003 이후 가장 긴 영화다. 러닝타임 120분이었던 옥자 2017라 125분이었던 설구. 열차 2013 128분이었던 마더 2009보다도 길다. 괴물 2006은 119분 플란다. 세계 2000은 108분이었다. 기생충은 마더 이후 10년 만에 한국 영화로 돌아온 봉준호 감독의 신작. 이자 그가 송강호와 다시 손잡은 작품을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원 백수인 기택 송강호의 장남 기호 최우식과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박사장 이선 균집의 과외선생 면접을 보러 가면서 시작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따라가는 가족영화다.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등이 출연했으며 올해 칸 영화제 초청이 유력한 한국영화로도 주목받고 있다. 바로 ky@espotvnews.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SPOTV 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다른 포토 더보